자, GI텍의 대안주 두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OLED 사업과 또 2차 전지 장비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시너지를 보일 수 있는 아바코를 한 분이 대안주로 주셨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90%나 되는 회사다. 이러면 상장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오히려 에이프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바코와 에이프로 과연 어떤 종목이 더 대안주로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대안주로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바코를 주셨어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OLED 쪽과 2차전지 관련된 장비 모두 영향을 끼치는 앞서 GI텍과 좀 비슷한 구조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디스플레이 관련된 제조장비나 2차전지 쪽의 제조장비, 게다가 태양광 전지 관련된 쪽에서도 방막 증착 장비 쪽에서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쪽에서 최근에 일단 신규 사업 쪽으로 나왔던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가 그리고 또 2차 전지용 제조 장비 쪽 MLCC 제조 장비 이런 쪽은 아직은 약간 개발 단계지만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OLED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제 펼치는 거죠. 이쪽에서 제조 공정에 대한 성과를 기대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좀 더 눈길이 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은 2차 전지 쪽에서 핵심 소재인 전극 도포나 그리고 또 어떤 코팅 장비, 또 극판 공정 고도화 장비 생각보다 서너 개 정도 다 영향을 끼치는 장비가 많습니다. 이런 쪽에서 기대감을 키운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막 부각받고 있는 대표적인 2차 전지 장비 쪽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성과를 기대를 하는데 일단 실적은 좀 아쉽습니다. 2018년도 턴어라운드 했다가 작년에 영업이익은 2~3년 동안 200억대를 좀 꾸준히 유지했는데 작년은 실적이 이만큼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주가도 좀 소외됐다가 이쪽이 그래도 변화가 나올 개연성이 올해부터는 있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런 흐름들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박스권 돌파를 좀 안착하면서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바코를 대안주로 김민수 대표님은 주셨고요. OLED 사업도 잘 하고 있고 여기에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도 때로 신규로 진입을 하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러면 정태근 팀장님은 에이프로를 주셨어요. 에이프로가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혜주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일단 뭐 매출 구조만 보게 되면 90% 거의 몰빵이기 때문에 뭐 매출 수혜주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그 GI텍 같은 경우는 전극 공정인데 요거는 후 공정 장비인 충방전기, 고온갑 충방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뉴스 나온 부분을 참고해 보게 되면 이제 미국 LTM 설지 투자 효과가 이제 반영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1공장 활성화 장비가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매출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하이오주라든지 테네시주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활성화 장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1공장, 2공장까지는 이제 리포트라든지 그리고 매출치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좀 세 번째 공장이 이제 미시간주인데 이 프로젝트가 확정이 되게 되면 아마 이것도 건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독 투자를 통해서 이제 40기가와트 정도였던 생산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 매출 확대 가능성이 있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25기가와트 정도만 이제 노출이 된 상황인데 15기가와트 정도 추가적으로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란티스 같은 경우도 스트란티스는 원래 삼성 SDI와만 협상을 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손을 좀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도 공장 설립 방안을 이제 검토 중인데 이제 올 상반기에 40기가와트 아워 정도였던 그 착공이 들어가서 2024년 정도까지 이제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생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뭐 이 에이프로 같은 경우는 이 그 후공정 장비가 지금 나와 있는 LTM 셀즈뿐만 아니라 그 해마다 계속해서 들어갈 이제 공장 증설 신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모멘텀이 2025년 아마까지 계속해서 지금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상장하고 난 이후에 단순히 관련주가 아니라 실적 모멘텀이 반영이 되게 된다면은 아마 에이프로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에이프로인데 이제 공장이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이 설립되면 설립될수록 A프로는 더 네. 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보셨고, 자 근데 A프로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 A프로 네. 최근에 차트가 근데 좀 무섭습니다. 막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왜 이러죠? A프로?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최근 나인테크라든지 뭐 대성파인텍 이런 것보다는 좀 낫다라고 제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요새 하도 급등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조정 시 뭐 매수 관점이라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또 퍼센티지를 보게 되면 한 4% 정도? 4, 5% 빠졌죠. 5%, 5.8% 네. 조정이 나왔는데, 뭐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등 나올 때 매수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조정 시 매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6,000원에서 3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34,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A프로 소개를 해주셨고, 최근에 그래도 작년 연말부터 A프로의 가격이 다시 이제 네. 바닥 찍고 올라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A프로를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주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아바코도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지금 패턴으로는 최근에 며칠 좀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좀 더 길게 주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 많이 쉬었죠. 네. 작년에 1월 달이 고점이었고 거의 횡보가 상당히 길었는데, 그만큼 작년에 대한 실적에 답을 못 주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나왔는데,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패턴이고요.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는 여전히 지금 가격대보다는 살짝 한 12,500원대 밑에서 다시 박스권을 돌파를 못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눌림목 쪽에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1차로 지난 보여줬던 고가 영역이었던 한 15,000원대 정도를 목표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0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바코까지 과연 박스권 이번엔 탈출할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GI텍에 대한 주로 이 OLED와 2차 전지 장비에 진출한 아바코 한 분이 소개해 주셨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A프로 두 종목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종목은 확인해 보겠고,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 그러면서 어느 증권사에 넣어야 됩니까? 요것과 함께해서 한번 질문 답을 주시죠.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아, 전가요? 네. 네. 여기서 증권사 얘기를 드리면 조금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저 퇴직한 사람이 무슨 증권사 얘기를 예, 약간 또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거의 대충 아실 겁니다. 예, 많이 나오는 그 영어로 된 그 회사. 그 회사가 또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지금 시장에서 뭐 청약은 다 하실 거죠? 네,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셨어요. 네, 말을 못하네요. 네, 목이 메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시장 쪽에서 일단은 수급은 꼬여 있는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 정도 꼬인 수급에 그러니까요. 대한 변화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청약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아마 오늘 청약 준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정태희 팀장님은 오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이세요? 아니 시장 얘기해주세요. 김민 대표님 하지 말랍니다. 아. 일단은 저는 지금 시장이 개인적으로 그냥 비유를 해보자면은 이놈의 비가 언제 그치나 뭐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악재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악재로 인해서 언제까지 투자했습니까? 이렇게 안 좋을 것이냐, 이게 뭐 키포인트인데, 이건 솔직히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고요. 뭐 이게 반영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그러니까 개별주 매매하는 거 제외를 하고 공격적으로 시장에 매수하는 것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관망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 온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